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는 100년 전 대한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이 재현됐습니다. 영동지역의 만세운동은 양양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 강릉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만세운동의 흔적을 되짚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단결과 민족의식을 높여준 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도내 4개 국립공원에 600만 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 탐방객은 324만 명으로 국립공원 22개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100년 전 함성을 다시 외치는 행사가 열려 나라 사랑의 정신을 깨닫게 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 사람이 자주 민족임을 알리는 독립선언서가 엄숙히 낭독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밝히며 1919년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대한 독립만세가 100년 만에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일제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강릉의 독립만세운동은 퍼포먼스를 통해 재현됩니다. 일제의 총칼 위협에도 독립을 열망하는 백성들의 몸짓과 목소리는 횃불처럼 번집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힘껏 외칩니다. 삼척에서도 1919년 4월 15일 삼척 보통학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해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며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또 설악산 대청봉과 태백산 천재단 등 백두대간 국립공원 정상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영동 지역의 만세운동은 양양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 강릉에선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했습니다. 100년 전 양양과 강릉 만세운동의 흔적을 이용철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속초의 관광명소인 대포항.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양양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독립선언서를 조화벽 여사가 버선에 숨겨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대포항은 양양에 속해 있었고 원산에서 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양양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양양 만세운동을 함께 주도했던 유림의 본거지 이교환 집터. 이곳에서 이석범 선생 등 22명은 일제에 체포됐습니다. 교인들과 유림 4천여 명이 장날인 4월 4일 양양읍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만세고개로 불리는 국도 7호선 옆에 있는 양양 3.1 만세운동 유적비. 3.1운동 당시 일제의 공격을 받아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든 순국열사 9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이곳 강릉초등학교의 전신인 강릉보통학교 학생들이 4월 2일로 준비했던 만세운동이 사전에 발각됐지만 이틀 뒤 남대천에서 농민들이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앙감리교회 안경농 목사와 지역 청년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지금의 택시부 광장인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지난 1999년 만들어진 강릉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입니다. 하지만 3.1운동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영동 지역의 3.1 만세운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00년 전 오늘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강원도에도 들불처럼 번집니다. 영동 지역은 유림과 기독교,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이끕니다. 희생자가 많았던 양양은 고종 장례식에 다녀왔던 유림 대표 이석범 선생과 기독교인 조화병 여사가 들여온 독립선언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1919년 4월 13일자 매일신보엔 양양시장의 대소동이란 제목으로
4월 4일 양양 장날에 수천 명이 시위를 벌여 경찰 발포로 3명이 숨졌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만세운동 자료가 거의 남지 않은 영동 지역에선 매일신보 기사가 만세운동 유공자 서운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동 지역 만세운동은 주로 5일 장날에 벌어집니다. 간성 장날인 3월 17일, 강릉 장날인 4월 2일, 양양 장날인 4월 4일에 만세운동이 시작됐고 정선도 장날 하루 전날에 벌어집니다. 간성 보통학교, 강릉의 창동회, 삼척 보통학교처럼 학생과 청년들이 지역 만세운동의 중심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릉의 3.1 만세운동 기념탑은 이렇게 선명한 태극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앉아서, 이봐, 여기 놀이터가 아니고 이런 주한대에서 앉아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 하고 지가 이렇게 해도 얘기도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영동 지역의 만세운동은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됐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12명이 숨진 양양에선 100주년 기념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의 독립선언서를 들여왔고 유관순 열사의 친오빠 유우석 선생의 아내이기도 한 여성 독립운동가 조화병 여사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창조 영상 취재 기자의 영상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화벽 지사 양양 미전에 가서 이제 3.1 만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단결과 민족의식을 높여줬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에 깃든 아리랑의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일제와 맞서 싸운 광복군 군가에도 등장하고 193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산의 자서전에도 독립군들이 부른 노래로 소개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과 저항정신에 깃든 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리랑은 항일투쟁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의 원동력이었고 치열한 진짜 참정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검열이 극심할 때도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시가 문학에 담아 저항의식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의 어떤 그런 저항성 혹은 아리랑의 정치성, 아리랑을 통해서 조선인 대중의 마음을 묶어서 일본에게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또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줄기차게 항일운동을 펼친 원동력은 바로 아리랑이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잊혀진 아리랑, 또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아픔을 승화한 아리랑을 찾아서 발굴하고 또 그 전시로 알리고 학술대회를 통해서 알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리랑에 담긴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 연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지난해 도내 4개 국립공원에 600만 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에 따르면 설악산은 지난해 324만 명이 방문해 한려해상과 북한산, 지리산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대산은 139만 9천 명, 치악산은 73만 8천 명, 태백산은 6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이 1호로 지정됐으며 2016년 태백산까지 22개로 늘어났습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에서의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430건의 임야 화재 가운데 54%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몰렸고 주요 원인은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부주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임야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회석 광산과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봄철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 동해안 화력발전소 등 대기 배출 사업장과 시멘트 제조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환경청은 해당 기간에 농촌과 공사장 등에 대해 불법 소각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서울에서 삼척 동해를 오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강릉 노선은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 삼척 노선과 서울 동해 노선이 신설되며 서울 강릉 노선은 기존 6회에서 12회로 2배 증가합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요금의 15%를 할인하고 서울 강릉 구간은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해 상업고등학교에 기숙사가 건립됩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부사관 경영과 신설 이후 외지 학생의 진학이 많은 동해상고에 올해 41억 원을 들여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8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을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법이 정한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에 본사가 있는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기업과 속초시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등이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속초 지역 유치원 두 곳이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인 태백 미래학교와 유치원인 속초 대포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속초 청호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공립 전환을 담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오늘자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공립특수학교는 6곳으로 공립유치원은 266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 경찰관 80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채순경 55명과 함정요원 25명이며 원서는 오는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3일 실시하며 적성, 체력검정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6월 18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